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 시장에서 잘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잘 갈 수 있을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종목을 하나씩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정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신가요?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어쨌든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흔들렸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업종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업종이 계속해서 7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에 상승한 만큼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테크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 펀더멘탈을 살펴본다면 실적 대비 과도하게 빠져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에서 그중에 하나인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해외 매출 구조를 살펴본다면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북미 고객사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구글의 직납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구글이나 엔비디아 쪽의 GPU 수요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수혜를 본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증설한 공장의 캐파 가동률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AI GPU양 물량 확대가 꾸준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네트워크 고객사양의 양산도 시작이 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올해 하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다시 좀 반등을 노려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대비 그리고 글로벌 피어 업체 대비 약 20%가량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섹터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제하고 본다면, 기업 상황만 본다면 현재 가격은 밸류에이션 매수가 굉장히 높은 가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상단 부근인 6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